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방탄소년단 데뷔 7주년을 맞이하여 지민의 팬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여러 서포트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 지민의 중국 팬베이스 중 하나로 알려진 Flick for Team X2는 지민을 축하하기 위한 서포트로 LED 광고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Flick for Team X2는 최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용기를 내서 부산에서 쌓아오던 것들을 포기 하고 서울에 올라온 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끊임없이 뛰어난 실력과 성적으로 비판에 대응해왔다 라며 오디션 합격 후 전체 수석 입학 후 부산예술고등학교를 나와 서울 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룬 최고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너와 나 함께하면 우리가 된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약속한다 라는 글로 운명처럼 연결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약 23만 명에 달하는 용산 아이파크몰 쇼핑은 서울에서 방문자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로 특히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장소가 선택의 이유였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갑니다. 물론 영화를 보러 예전에 자주 갔었고 물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거의 못 갔지만 오싸로도 많이 가고 정말 영화 보러도 정말 많이 갔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민의 광고가 뜬다고 하는데요. 박지민 데뷔 7주년 이벤트 용산 아이파크몰 쇼핑 통로 광고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용산역 2번 출구에서 접할 수 있으며 이 팬베이스에서는 예쁜 6월에 우리 예쁜 지민을 자주 만나세요 라고 하며 인증사진도 많이 남기시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만약에 가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같은 소식에 팬들은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지민바 차이나 외에도 진짜 여러 곳에서 중국의 팬베이스 분들께서 축하 이벤트를 해주시네요. 지민이가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해시태그 지민아 고마워 사랑해가 트위터에서 한국 실시간 트렌드 1위와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뒷이야기를 담은 세 번째 다큐 시리즈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에서 공개가 된 지민의 모습에 감동한 팬들이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해시태그로 표현을 한 것으로 평소 지민은 데뷔 시절부터 현재까지 방탄소년단 공식 카페와 SNS 등에서 멤버들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팬들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민은 무려 17개월 연속 1위라는 초유의 대기록을 세운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키워드 분석에 라이, 필터와 함께 항상 아미가 높게 분석이 되는 등 지민의 깊은 팬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팬들 또한 트위터를 통해 지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해시태그를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트위터 본 계정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8위, 가장 많이 언급된 셀러브리티 9위 등 트위터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며 트위터의 황제, 실트 황제라는 닉네임을 얻은 지민의 팬답게 트위터를 통한 팬들의 애정 공세 또한 남달랐습니다. 예로 지난해 전 세계 팬들의 축제였던 지민의 생일에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탑 21위를 모두 관련 해시태그로 점령하며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었고 전 세계 30위 안에 무려 28개의 키워드를 기록 63개국에서의 실시간 트렌드 1위와 국내 42개의 트렌드를 보유했습니다. 또한 지민과 해피버스데이 지민 등 4개의 키워드의 실트량만 합해도 총 1000만이 넘는 대기록을 세우며 팬들을 향한 지민의 무한한 사랑에 팬들의 보답 또한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한 시상식 수상 소감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은 저희의 자부심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지민은 멤버들과 함께 아미들을 자신에게 가장 빛이 나는 존재 영웅이라고 칭하며 전세계 팬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었고 팬들 또한 트위터를 통해 지민에게 꾸준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SNS 외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방탄소년단 지민 필터가 랭크가 되며 지민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입증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필라 필리핀 공식 트위터에는 Take Care Front Liners라는 글과 함께 지민의 새로운 화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공개가 된 화보에는 상하이를 필라 트레이닝복으로 갖춰 입은 지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의 빛나는 금발이 돋보였고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사랑스러운 지민의 비주얼에 보는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접한 팬들은 완전 최대 오빠 매력 제대로 금발 지민 사랑해요 잘생겼다 등의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민의 솔로
솔로곡인 필터와 프로듀싱 자작 듀엣곡인 친구가 국내 음원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가온 지수 1억을 모두 돌파하며 국내 음원 시장의 그 눈부신 인기를 한눈에 드러냈습니다. 가온 지수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BGM 판매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집계하는 것으로 친구는 이미 지난 4월에 1억을 돌파했으며 필터는 5월 첫째 주에 1억을 달성했습니다. 친구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멜로디에 일상적인 에피소드가 흥미롭게 담긴 가사들이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보드 재팬 핫100 싱글 차트와 스트리밍 송 차트에서 모두 타이틀곡인 온에 이어 수록곡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또한 일본 라인뮤직의 핫100 차트에서 타이틀곡 온 다음으로 친구가 전체 2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절대적인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앨범에서 유니크한 곡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 역시 섬세한 보컬 표현력과 분위기로 독보적인 개성을 드러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외에 눈부신 음원 파워를 자랑하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다양하고 왕성하게 진행이 되어 전세계 팬들에게 다가올지 그 행보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